윈도우 크기 이따만하게 키워놓고 이쪽은 인터넷 창 하나 놓고 유튜브는 여기다가 띄워놓고 음악 앱은 허공에다가 그리고 아 엑셀 파일은 뒤통수에다가 오케이 자 일해보자 Hi guys 고나고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에게 맥이 있다면 갤럭시 XR에게는 갤럭시 북이 있죠. 애플에서는 공간 컴퓨팅이라고 해서 작업 환경을 XR 환경으로 이전하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강조도 많이 했는데 갤럭시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갤럭시 XR과 갤럭시 북을 조합해서 어떤 갤럭시 생태계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되게 궁금했고 또 지난 영상에서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다고 요청을 해주셨거든요. 단순히 영화 보고 게임도 하고 또 구글 지도에서 여기저기 탐방하면서 재미로만 쓰는 것도 좋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환경에서는 얼마나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지 직접 사용을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연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갤럭시 XR에서 빠른 설정창을 불러내고 여기 보면 PC 링크가 있어요. 이거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주변 기기를 찾게 되는데 연결하려고 하는 기기가 모두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켜져 있는 상태여야 되고요. 그리고 또 삼성 계정에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바로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갤럭시 XR과 갤럭시 북을 함께 사용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장점은 멀티태스킹이죠. 그것도 아주아주 큰 모니터를 통해 지금까지는 해본 적이 없는 형태의 멀티태스킹 업무가 가능하다는 것. 이게 바로 사용자가 모두 어떤 바라고 있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이거 위주로 오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PC 링크를 하게 되면 갤럭시 북에서의 애플리케이션과 이 헤드셋에서의 애플리케이션을 한 공간에서 하나의 입력 장치로 제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작업창이 훨씬 커진 이 공간에서 각 윈도우 사이즈를 자유자재로 조절하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윈도우를 배치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는 입력 장치에 제약은 없습니다. 갤럭시 XR의 포인터를 이용해서 두 기기 사이를 넘나들며 작업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갤럭시 북의 입력 장치를 이용해서 기기 사이를 오가며 제어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페어링된 마우스를 따로 이용하는 편이 훨씬 즉각적이고 편하긴 하죠. 이렇게 추가 장치 액세서리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PC 링크를 진행하기 전에 갤럭시 북에서 먼저 페어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어요. 마우스를 이용하면 당연히 크기 조절되고 위치 조절 모두 다 돼요. 그런데 내 눈하고의 거리 조절은 안 됩니다. 가까이 보기 위해서 눈 앞으로 바짝 당기거나 아니면 너무 가까우면 좀 불편하니까 윈도우를 멀리 두고 싶을 땐 손 제스처를 이용해서 거리를 조절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업무 세팅은 완료! 모니터 큰 거 하나 있지, 키보드 있지, 마우스 있지, 내장된 좋은 스피커 하나 또 장착되어 있지. 갤럭시 북 화면 크기 조절을 일단 하고 파워포인트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PC용으로 사용하는 게 확실히 더 좋은 이유라면 갤럭시 XR용 앱하고는 비교를 해보면 템플릿 종류에서부터 차이가 나요. 여기서 한번 켜볼게요. 아직은 굉장히 그냥 단순화된 버전이라서 뭐 굳이 여기서 이거를 사용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PC 버전으로 켜서 한눈에 보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크기를 아주 시원하게 키우고 사용을 하면 편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하나 시작을 해볼까?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대략 디자인 프로세서 UX 정도로 소개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코파일럿 써먹어야죠. 여기서 프레젠테이션 내용에 대해 간단히 입력도 하고 이런 사실 기반의 정보 요약 내용 정리 이런 건 정말 확실하게 얘네들이 잘하니까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저는 활용을 합니다. 관련 이미지 삽입할 수 있게 하나 생성해 달라고도 해봤는데 이거 뭐야 내가 찍은 걸 쓰는 게 낫겠다. 이거는 그냥 제가 촬영한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뭐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업무 위주로 이것저것 사용을 해보고 또 사전에 엑셀 파일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사용하면서 느낀 게 평소 영화 볼 때랑은 정말 다르게 급속도로 피로감을 느끼게 됐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비전 프로 대비 너무 가볍다 보니까 무게 중심이 또 뒤로 가 있어서 안면부가 눌리지 않아서 아주 편안하고 정말 쾌적하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 업무를 하는 환경은 신경을 좀 곤두세우고 실제로 뭔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1시간 겨우 할 정도? 그러니까 1시간 이상은 절대 못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촬영과 편집 작업을 제외하면 항상 많은 시간 쏟게 되는 기획안 작업. 그러면 딱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중앙에
노션을 켜두고 한쪽에는 다른 쪽에는 인터넷 창 켜둡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윈도우를 서로 겹쳐두게 되면 현재 작업 중인 화면 외에는 어둡게 가려집니다. 그래서 메인 화면에 집중을 하고 싶을 때는 좋을 것 같고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항상 모든 윈도우가 다 밝게 켜져 있는 편이 좋아서 가까이 배치를 하되 겹쳐지지는 않게 만듭니다. 그럼 타이핑을 하는 와중에도 제가 시선만 살짝 돌리면 동시에 윈도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작업하는 편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여기서 텍스트를 좀 가져오고 싶다 그럼 이거 선택하고 복사. 그럼 갤럭시 XR에서 복사했다고 알림이 뜨고 그대로 갤럭시 북 노션 창에 붙여넣기. 그런데 이미지도 이런 방식으로 그대로 끌고 와서 자연스럽게 붙여넣기가 가능할까 싶었는데 그거는 아직은 안 되더라고요. 이미지의 경우는 그냥 따로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이렇게 받은 사진은 사용하는 기기 특성에 맞게 몰입형으로 볼 수 있고 이 옵션을 선택해서 잠깐 또 몰입형으로 감상도 하고 저는 PC에 있는 노션으로 사진을 갖고 오고 싶으니까 다운로드 받은 사진은 PC에서 직접 열어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노션에 바로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션을 중앙에 두고 다른 한쪽에는 유튜브 저는 항상 열어둬요. 기획안 작성할 때는 영상을 뭐 반드시 보겠다는 목적보다는 그냥 화이트 노이즈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주로 테니스 경기 영상을 틀어놓습니다. 이미 본 경기도 그냥 뭐 좋아하는 선수가 하는 거니까 계속 공 치는 소리 들을 겸 음악처럼 틀어두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 유튜브에서 레퍼런스 검색이 필요할 때 바로 옆으로 눈 돌려서 필요한 영상 검색하고 찾고 시청할 수 있으니까 딱 이런 윈도우 세팅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리고 여기서 윈도우는 최대 5개까지만 동시 오픈을 하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6개부터는 마지막으로 제가 실행한 앱을 끄는 것 같은데 최소화했다는 알림을 주고 선택된 앱은 자연스럽게 알아서 화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공간 음향 옵션이 디폴트로 켜져 있는데 물론 각 윈도우 상단 옵션에서 꺼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건 써야 재밌죠. 저처럼 공간 음향을 켜두고 사용할 경우에 예를 들어 음악 앱을 한쪽에 배치할 경우 그 방향에서만 공간감을 갖고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마치 이 갤럭시 XR에서는 이어폰 한쪽이 고장난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할 때 은은하게 공간 전체에 뒤덮일 수 있게 음악이 흘러나오는 걸 좋아하니까 음악 앱을 뒤통수 쪽에 놔둬요. 여기가 뒤쪽 공간이거든요. 이걸 여기에 두거나 아니면 머리 위로 허공에다가 정수리에다가 그러면 머리 전체를 감싸는 듯하게 음악이 골고루 퍼지니까 딱 일할 때 앰비언트 사운드 역할을 하게 만들 수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작업하기 편하게 윈도우 크기를 많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만 키우고 너무 좋다. 그리고 거리감 조정은 손으로 직접 조금 멀리 놔야 크게 키워도 전혀 불편함이 없으니까 한 요 정도면 아주 충분합니다. 뭐야 이거 라이트룸. 다음에 사용할 썸네일에 얼굴 합성을 좀 하고 싶으니까 라이트룸에서 얼굴 보정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피사체를 좀 따고 이렇게 검정 계열을 줘서 좀 진득하게 진하게 만들고 노출은 그냥 조금 올리고 이제 좀 밋밋하니까 채도도 좀 올려서 색을 좀 선사하고 텍스처는 사실 많이 올릴 필요까지는 없고 그럼 너무 세세한 게 불필요한 세세한 게 다 보이니까 피부가 노출되는 곳만 또 따로 따서 여기서 텍스처를 조금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래야 저의 다크서클과 어떤 불필요한 얼굴에 이상한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제가 화면 녹화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평소에는 느껴지지 않았던 약간의 딜레이, 약간의 버벅임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업무 위주로 1시간 정도 사용을 하게 되면 48% 배터리를 소모를 하게 돼요. 거의 50% 쓰는 건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또 작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뭔가 배터리가 이렇게 빨리 소모가 되나 싶을 정도로 좀 빠르게 느껴지니까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사용하든 어떤 업무를 하든 충전기 연결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는 제가 벌써 꽤 오래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번 갤럭시 XR도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하면서 써봤는데요. 두 기기 모두 원하는 게 뭔지는 알겠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유용할지도 잘 알겠어요. 그런데 당장 이게 가까운 미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직은 이런 제품들이 얼리 어댑터나 혹은 관련된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그런 일부 유저들에게나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은 것도 맞고 너무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구입하라고는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는 거죠.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첫 번째, 장시간 사용할 때 착용감 개선은 더 있어야 하고 배터리 시간은 여전히 너무 짧고 그리고 실제 키보드와 마우스 대비 이 혼합 현실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시선이나 제스처를 통한 입력 방식은 아직 한계가 있거든요. 입력 방식에서 더 편한 쪽은 당연히 여전히 실물 키보드와 마우스니까요. 그런데 또 동시에 이런 아쉬운 점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지켜보는 재미도 있는 거죠. 최근에 비전 프로가 새로운 모델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기존의 가장 큰 불편함이었던 착용감에 있어서 보완을 했고 그리고 M5 칩으로 성능 업그레이드까지 시켜서 나왔는데 갤럭시 XR도 이제 막 나온 첫 모델이 출시가 된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족한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이 되어 나가고 또 동시에 얼만큼 XR 경험이 최적화될지 지켜보는 재미는 분명히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계속 써보면서 지금 단계에서 사용해볼 수 있는 재밌는 활용법이 있으면 또 꾸준히 준비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남겨주시고요. 또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 들고 돌아올게요. Bye guys!